생각보다는 안 찐, 난 두께가 안 그죠? 두껍네요. 아까 테두리 네. 그렸을 때처럼 네. 느낌이 그렇진 않으시죠? 네. 사복 입으셔서 못 알아보겠어요. 아, 됐다. 어. 잘 됐죠? 어, 예쁘게 잘 되셨고. 스님 눈썹도 한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제이비 대구본점 대표원장 정유진이고요. 오늘 오신 고객님은 예전에 스님이 저희한테 하셨다가 이제 스님 눈썹을 보고 아주 멀리서 지금 저희 샵에 방문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충북 증평이요. 어, 증평? 네. 저는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청주 옆에요. 아, 네. 그러니까 알겠네요. 아, 멀리서.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눈썹을 평상시에 이제 하시고 싶어서 스님한테 여쭤본 건가요? 어,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절에. 아, 네. 고객님도 절에 계시구나. 네. 우리 회원님들이 절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눈썹 보시고 마음에 네. 드셔가지고 네. 예약하시고 오셨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엠보 눈썹으로 지금 네. 선택을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그리고 다니셨어요? 네네. 어, 그리실 때 디자인을 혹시 어떤 편으로 하시는 건지? 아, 꼬리 쪽을 조금 네. 부드럽게 써요. 어, 지금 눈썹 형태가 네. 약간 각진 눈썹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얼굴형을 한번 살짝 볼게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눈구스름 하면서 턱 쪽은 조금 좁은 편이고, 그죠? 네. 굳이 따지자면 약간 광대가 살짝 있고, 네.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은 편은 아닌데, 얼굴에 비해서 광대가 제일 넓고, 이제 턱은 좀 좁고, 네. 이마도 여기 관자놀이 부분이 조금 좁은 스타일. 이런 눈썹은 눈썹 산이 가운데로 오는 게 좋거든요. 일명 다이아몬드형 얼굴이라고 해서, 네. 이제 눈썹 산이 약간 가운데쯤으로 오면 시선이 앞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고객님이 네.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 넓게 보이는 광대가 조금 축소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눈썹이 자기 얼굴에 어울리게 딱 나 있어요. 고객님도 역시 눈썹 산의 위치가 좀 가운데로 와 있으면서 네. 약간 이렇게 삼각 라인으로 눈썹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변화 없이 제가 여쭤볼 거는 두 가지 중에 이제 고객님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산을 뾰족하게 할 건지 아니면 산을 둥그스름하게 할 건지 둥그스름하게 둥그스름하게 네. 조금 부드럽게 네.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고객님 눈썹에 맞게끔 제가 디자인 해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우선 손 소독하고 장갑을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소독 좀 할게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네. 눈썹 반영구를? 눈 떠볼까요? 네. 얼굴이 되게 작은 편이시네요. 진짜 이 일을 하면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자기 얼굴형에 딱 맞게끔 눈썹이 나 있어요. 진짜로.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나 봐. 자, 끝으로 갈수록 처지게 나 있거든요. 네. 처지게 나 있는 부분만 제가 살짝 올렸어요. 네. 눈 떠볼까요? 네, 감으시고. 눈 떠볼까요? 여기 안쪽으로 눈썹이 난 것처럼 들어갈 거거든요. 네. 지금 디자인 어떠세요? 근데 네. 좀 두껍지 않나요? 흐려져요? 앞뒤로 1mm씩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 눈썹은 지금 고객님 하신 디자인보다 훨씬 더 두껍거든요. 근데 딱지 떨어졌을 때 본인 눈썹 두께를 기준으로 제가 디자인을 잡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정도 두께거든요. 고객님 눈썹처럼 들어갈 거라서 테두리만 그렸을 때는 되게 두껍게 느껴지시는데 막상 하고 나면 두꺼운 느낌이 절대로 없으실 거예요. 자, 눈 떠볼까요? 뜨셨을 때 오른쪽 눈썹이 조금 올라가서 약간만 내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눈을 뜨실 때 이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 근육을 양쪽 모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한쪽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눈 떴을 때랑 감았을 때랑 또 시선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한쪽만 쓰시는 분들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 보톡스를 일단 맞으시고 양쪽을 덜 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셔야 고객님이 느끼실 때나 아니면 상대가 보셨을 때 디자인이 양쪽 대칭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눈썹 근육 쓰신 상태로 그대로 하시면은 디자인 할 때는 이 디자인이었는데 본인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계속 짝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로서는 사실상 조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청자분들도 한번 거울을 보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눈썹을 하러 가실 때 본인이 눈을 양쪽 떴을 때 또 상대를 볼 때나 거울을 볼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대칭은 조금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은 맞추고 제가 보톡스를 막 권유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그런 분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누가 한번 여쭤보셨어요. 전화가 와서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예약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대칭은 맞는 것 같고요. 거울 한번 보시고 이 앞쪽 부분하고 이 아랫부분 눈썹 난 거는 고객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깎아드릴 거예요. 살짝 깎아드릴 거고 평상시에는 그 부분 눈썹 깎는 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 미간 부분에 흉터가 좀 있으시네요. 이 흉터 자리가 눈썹까지 지나가진 않아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고객님도 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스님이 사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보달아 뵀어요. 네, 색소는 205번 단독으로 들어갈 거고요. 니들은 1720 니들 사용을 할 겁니다. 엠보 눈썹 같은 경우에는 깊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힘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얼룩지거나 또 선이 끊기거나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터치를 하는 게 좋고요. 색깔이 이대로 유지가 되다가 1년에서 3년 안에 자연스럽게 깨끗이 없어져야 되는 그게 이제 엠보 눈썹이고 수지 콤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면을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면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면이 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 줘야 될 부분에 살짝 음영을 준다든지 아랫부분에 눈썹이 많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수지 콤보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 앞쪽은 진한데 뒤쪽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콤보를 하시면 좋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눈썹이 많이 없는 편이라 앞쪽에 만약에 뭉쳐있으면 뒤쪽에 수지를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엠보만 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술은 모두 끝났습니다. 양쪽 착색 좀 시킨 다음에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영과장을 할 때 엠보 눈썹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보통 본인이 나 있는 눈썹에서 없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원래 나 있는 눈썹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 눈썹에 가깝게 터치를 하는 편인데 1차 시술이 있고 우리가 리터치가 있잖아요. 근데 1차 시술 때는 양쪽이 눈썹이 있는 위치와 없는 위치에 어떤 밀도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이 있는 위치는 조금 더 진해 보이고 없는 위치는 조금 더 연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결이라는 게 갔던 자리에 엠보는 또다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촘촘하기도 너무 촘촘하게 저희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촘촘하게 너무 채워놨으면 리터치 할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결들이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면
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고객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눈썹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없는 부위, 없는 부위에 1차 터치가 들어갔을 때 있는 부위에 모만큼 맞춰서 저희가 터치를 들어가지만 피부야 하는 거라서 털이 진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륨감은 없다 보니까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상대적으로 좀 연하게는 보입니다. 1차 시술 때 그거를 보완하는 게 리터치고, 리터치는 그래서 꼭 오셔야 디자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리터치 때 완성도를 높여드릴 수가 있고 숱이나 아니면 두께 부분도 리터치 때 모든 게 완성이 되세요. 특히나 눈썹이 많이 짝짝이인 분들은 근육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쪽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제가 디자인을 좀 좁게 해놔요. 1차 시술 때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 부분에 여백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도 딱지 탈각되시고 한번 거울을 보시고 많이 움직여 보시고 했을 때 위쪽을 두껍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아래쪽을 두껍게 해야 될지 그 완성은 리터치할 때 착색된 걸 보고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영구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완성이 되는 시점은 리터치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착색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 착색이 고객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하게 착색이 돼야만이 리터치 할 때도 더 풍성하게 깨끗하게 1년에서 3년 정도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무리 해드릴게요. 제가 왜 그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냐면 자, 이 부분 눈썹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눈썹이 없는 자리에 제가 터치를 해서 눈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눈썹이 많았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맞추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비어 보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본인 눈썹이 있기 때문에 터치는 비슷하게 들어갔으나 본인 눈썹과 이 제가 터치한 결이 어우러져서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사이사이에 막 촘촘하게 들어간다면 리터치할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술은 이 정도 간격으로 제가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베이스 작업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셨고요. 괜찮으세요? 네. 네. 엄청 자연스럽게 되셨죠? 네. 내일 되면 딱지가 생겨서 조금 더 진해 보이실 거예요. 생각보다는 안 진, 난 두께가 안 그죠? 두껍네요. 아까 테두리 그렸을 때처럼 느낌이 그렇진 않으시죠? 네. 네. 그때 원래 있던 눈썹 약간 처진 것보다는 지금 디자인이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시죠? 네네. 만족하세요? 아, 네, 잘 됐어요. 할 때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고? 네. 네. 괜찮았어요. 네. 사복 입으셔서 못 알아보겠어요. 아, 됐다. 어. 잘 됐죠? 예쁘게 잘 되셨고, 스님 눈썹도 한번, 엄청 자연스럽게 지금 잘 유지를 하시고 계시네. 안 그래도 SMP도 스님 그 두피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복 입어가지고 이거 봐.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맞나, 스님이. 옛날에 주로 전에 한번 빼러 가던 스님이 일하러 가면서 거기만 눈썹이 얼마나 잘 됐다 하면서 두피 다 보여줬어요. 무슨 알것도 육도가 있던가. 아이고 잘했다고. 그죠. 그 지금도 두피 한번 여기 한번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하고 감쪽같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고 계시고요. 나중에 내년쯤에 밀도 모방 한번 하시면 됩니다. 눈썹도 지금 굉장히 혼인 눈썹처럼 잘 그래 유지가... 정평에서 보고 여기까지 네. 오셨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